인천광역시 남동구 대학병원의 암센터를 찾아갔습니다. 고정임 씨는 작년 여름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고 난 뒤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고 있는데요.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해왔기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요. 제가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.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해서 여름이 더웠잖아요. 그래서 더워서 이렇게 살도 꼬먹고 그냥 얼굴도 꼬먼가 보다 했는데 좀 이상해요. 마음이 초음파를 막 선생님이 하시는데 자꾸 문지르는데 또 문지르고 막 그래. 그래서 아휴 그냥 선입감이 이상해요.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그러고서 했는데 예 암이라 그래서 아휴 이제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장기를 자른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만비는 작업을 했어요. 이제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사 이제 그만 살아도 이제 애들 다 여였으니까 뭐 그냥 걱정할 거 없다.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. 그러면서 후회 같은 것도 안 했어요. 외과에 처음에 췌장 쪽 문제로 와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요. 수술 후에 이제 진단명이 그 신경 내분비 암이라고 좀 드문 암종으로 나왔어요. 신경 내분비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4차 항암 치료 중인 고정임 씨. 신경 내분비암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증상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분 이제 췌장 쪽이나 그쪽 문제로 왔으니까 췌장 종양이 있을 때 이제 제일 흔하게 병원에 오실 때 증상은 황달 증상이 있어요. 황달 증상이 있고 대부분 이제 뭐 얼굴이 노래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배가 더부룩하니 아파서 CT 같은 걸 찍었는데 거기서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낼 수가 없고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는 게 표준으로 돼 있어서 지금 항암제를 수술 후 보조 치료 형식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요.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열이 나가지고 반복적으로 입원을 했던 분이고 열난 원인은 아마 간 쪽에 농양이 조그맣게 잡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항생제 치료를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. 혀 입천장에 알 붙여보세요. 입천장에. 아픈 데가 지금 어느 쪽이에요? 혀 왼쪽? 아니 궤양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? 네. 그러니까 아팠다 없어져요. 네. 없어졌다 다시 났잖아. 그래서 이제 항암제 하고 지금 1주 정도 지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두뇌염이 생길 딱 시점이에요. 그래서 네. 입이 되게 좀 쓰라리고 아플 수 있고 식사를 했을 때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렇게 불나듯이 아프고 항암 치료 후 손발이 저리고 몸에 자꾸만 힘이 빠지는 정임 씨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. 이때도 담당 간호사가 함께하는데요. 암 환자는 특히 우울증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을 살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냥 여태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. 그냥 고맙게 살았다.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살았어요.